윤석열의 수상한 움직임이 겹치고 있습니다. 최근에 행정망 서비스가 먹통이 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안이 심각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원인 파악도 불분명한 상태인데 시스템의 안정 여부를 24시간도 지켜보지 않은 채 영국으로 날아가 윤석열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어제 23일에 발표를 보면 독일에서 디도스 공격이 있었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참으로 공교롭습니다. 반헌법적이면서 위헌적인 국정원 사이버보안 시행령 개정안 현재 공고된 상태입니다. 12월 6일 공고기간이 끝나면 윤석열은 이것을 재가할 것입니다. 어쩌면 이번 행정망 마비와 이익이 사실상 전무한 9.19 군사합의 파기가 공안정국으로 본격 진입하려는 출발 신호이며 국정원 시행령 개정을 정당화하려는 일련의 계획이 아니었나 저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개정하려는 국정원 시행령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시계를 거꾸로 돌려서 30년도 아니고 40년을 후퇴하려고 합니다. 국정원에서 사이버 안보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구독자분이 제보해와서 내용을 살펴보니 가관이었습니다. 국정원이 정보를 수집할 때 제약하거나 견제받던 조항은 삭제하고 대상을 민간과 민간단체까지 확대하며 동의나 승인을 구해야 하던 것을 관련 법령에 따른다로 수정함으로써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수정안처럼 되었습니다. 군사독재 시절부터 윤석열 정권에 이르기까지 입만 열면 안보를 외칩니다. 안보는 무척 중요합니다. 안보가 중요한 이유는 주권과 국민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 안보라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보 대상이 주권이나 국민이 아니라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인식하고 통치수단으로서 안보를 내세울 때 민주주의는 심각한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권력이 내세우는 안보가 주권과 국민을 지킬 목적이어야 하는데 국민을 통치할 수단이 되면 안보의 얼굴은 정반대로 바뀝니다. 윤석열의 통치 방식은 중국의 통치 방식과 점점 흡사해지는 모습입니다. 이미 정권에 굴복한 곳들이 나타나는 모습에서 알 수 있듯이 언론을 통제하려는 것이나 공권력을 사유화해서 정적은 물론이고 사회 전반을 주무르고 있습니다. 국가 최대 정보 집단인 국정원이 시행령을 고쳤습니다. 개정한 내용의 핵심은 참으로 우려스럽습니다. 제약받거나 견제받거나 통제가 가능하지 않은 무소불위의 국정원 탄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사이버안보라는 이름으로 정보 수집을 위해서라면 해당 단체나 조직이나 개인에게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민관군 구분 없이 원하는 대상은 언제든지 검열을 할 수 있고 압수나 폐쇄 같은 조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오로지 국정원의 판단만이 기준이 되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이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개정 전에는 국가 전반의 중앙행정조직과 연관된 단체였는데 개정안에서 사이버 안보 대상은 단체인데 어떤 단체인지 명확히 정의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모호한 표현입니다. 단체에 가입 안 된 개인이 존재할까요? 하다못해 동창회라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사이버 안보라는 이름으로 된 시행령 개정의 내용을 보면 대통령과 정부가 원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언론의 자유와 출판의 자유, 집단과 개인의 표현의 자유는 더 이상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보에 위협이 된다라고 국정원이 판단하면 그만입니다. 헌법의 가치 중에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잘 포장된 시행령처럼 보입니다. 국정원이 물리적으로 금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금지하도록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국정원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원하는 곳을 언제든지 검열과 압수와 고발과 체증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국민 전체가 길에서 집에서 사무실에서 저항도 못하고 검열당하고 압수당하고 영문도 모른 채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에서 유일한 저항수단이 정당한 사유인데 정당한지 안한지를 국정원이 판단합니다. 말 그대로 공안정국 악몽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중국 공문서까지 조작하면서 간첩 조작 사건을 만든 국정원과 검찰에 의해서 서울시 공무원이었던 유우성 씨 인생은 끝장날 뻔했습니다. 그런 가능성을 모두가 상상하고 우려하도록 사회 분위기를 만들 목적이 아닌가 의심되는 시행령입니다. 실질적으로 죄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분단 국가이고 휴전 상태입니다. 공안 사건에 연루되면 도움받을 곳도 아소연할 곳도 사실상 없습니다.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습니다. 기능을 상실해가는 언론에게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내일이 아닌데 누가 내막을 알아보려 할까요? 이재명 대표 사건에서 잘 보여주듯이 마음 편하게 검찰의 카더라에 비중을 두고 그것을 진실처럼 인식합니다. 건강한 사회라면 이야기가 다르지만 지금처럼 진영이 갈려 혼란한 시기에는 사건 당사자를 위해 공동체가 나서는 모습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중국이 통치하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고 군사 독재 시절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우리 국민이 겪었던 일입니다. 안보를 위협했다면서 고발 조치를 남발하거나 암시하면 집단이나 회사나 개인이나 조직의 운영은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스스로 위협을 느끼고 입을 닫도록 국정원은 그렇게 조치할 수 있습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겸공도 궁금TV도 삼성전자도 MBC도 언제나 불안감에 떨어야 합니다. 현재 중국에서 하고 있는 공안 통치의 핵심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국정원이 정치적으로 권력에 이용될 때 국민과 사회가 받는 폐해가 크다는 걸 수십 년간의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국정원이 정보를 수집할 때 대상과 규정을 정하고 직접 조치하는 일은 검경에 맡기고 대외 업무에 더욱 충실하라는 것이 문재인 정부에서 취한 국정원에 대한 조치였습니다. 국정원 시행령 개정은 이런 내용을 모두 없애는 것을 넘어 대상이나 업무에 제약을 두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시행령은 입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국무회의 의결로 결정되고 대통령이 재가하면 즉시 발효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시행령은 헌법보다 상위 법령이 되었습니다. 시행령의 효력을 중지시키는 가처분 신청과 헌법재판소의 위헌 재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끝으로 구독자분께서 보내주신 메일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울시 관악구에 사는 시민입니다. 국정원이 시행령 꼼수로 국내 정치에 관여하려 합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를 보면 국정원은 사이버 안보 업무 규정 시행령 개정안을 12월 6일까지 입법 예고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법적 근거도 없는 업무 규정으로 대통령령을 이용한 시행령 꼼수입니다. 시행령 개정 내용을 보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단체 등에 대해 아무런 협의 없이 보안 측정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스스로 부여하는가 하면 국정원이 각 기관의 조직과 인력, 예산, 교육, 점검 등 업무 현황을 종합 분석하고 필요하면 현장 확인도 할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특히 국정원은 곳곳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기관이 따라야 한다는 강제 조항을 부여해 놓았습니다. 이는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국정원 권한 강화이며 사이버 안보의 컨트롤 타워와 관련한 지난 몇 년간의 논의와 결과를 고려할 때 국정원이 입법권을 무시하고 위법성 소지가 있음에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셀프로 힘을 키우려 하는 것은 심각한 일입니다. 특히 기존 시행령에 담겨있던 국정원의 무분별한 권한 남용을 제어하기 위한 장치는 사실상 모두 삭제했습니다. 현재 장치는 다 없애고 권한만 막강하게 키워놓은 것입니다. 얼마 전 선관위 이슈가 있었죠. 내용인즉 국정원이 선관위에서 보안점검을 실시하였고 철수한 뒤 국정원이 심어둔 툴을 선관위가 발견해 두 개를 삭제했습니다. 이것만으로 논란이 되었는데 그 후 국정원 감사에서 두 개로 알려졌던 툴이 사실은 84개였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해킹 툴이 포함되어 있었죠. 이런 기관을 어떻게 믿습니까? 이대로 가다가 12월 초에 시행령을 통과시키게 됩니다. 이슈화시켜서 막아야 합니다. 국정원은 정권이 바뀌어도 어떻게든 살아남는다는 말은 소문이 아닌 사실입니다. 권력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고양이한테 생선 맡겨놓는 격이지요. 때문에 국정원이란 기관의 특성과 전력을 보아서도 민주화를 위해 검찰기관과 함께 반드시 권한의 재군대를 만들어 독립성을 지킬 수 있게 법 개정이 필요한 집단입니다. 이슈화시켜서 댓글 수사검사 윤석열의 위선과 또다시 국내 정치 개입을 하려는 국정원의 행태를 알려 검찰기관과 함께 반드시 재정립해야 합니다. 국정원의 농간으로 12월 6일까지 북한발 기사가 쏟아질 거라 예상합니다. 입법 예고 기간 내에 민주화를 위해서 보도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